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금은시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위기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초 공부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네, 많은 분들이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요. 네, 단기 목표 1000분 모시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네,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이제 9월 말에 이제 앞두고 있는데, 그 전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나오면 요동을 칠것 같습니다. 어제는 CPI, 네, 오늘은 자 PPI죠. 네, 그래서 상황 좀잘 지켜보시고, 오늘은 라이브가 없습니다. 네, 내일 오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금융뉴스의 국제경제 보시면, 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요분, 네, 대표적인 비둘기파, 닐 카시카리, 예, 미니아폴리스 연방은행 총재, 예, 아주 최고의 매파로,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절대로 네, 금리 인하 없다. 아, 멈추는 거 없고 4%까지 보겠다. 네,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어마무지한 얘기 한 겁니다, 여러분들. 시장은 완전히 엿장수가 돼 있죠. 잘좀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해외 증시 잠깐 좀 보시면 최악의 실적 한파 예고. 반도체주 당분간 피하라. 자, 이게 뭐냐면 지금 반도체도 지금 사이클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몇년 만에, 네, 20년 만에 최악의 사이클에 도래했고, 닷컴 버블 때 반도체 주식이 예, 이끌었습니다. 사실은 버블, 닷컴 버블. 네,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무너지는 상황이 너무 똑같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한테 주의하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연합인포맥스 보시면, 자, 앞으로 이제 미국은 집값이고요. 네. 그다음에 전 연은 총재는 내달 회의에서 50BP.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웰스파고에서는 75BP. 예. 자, 그 다음에 물가 둔화 지속되면 비둘기 연준 되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연준 위원이나 연방은행 총재들은 뭐라고요? 우리 그런 거 없어, 지금. 완전히 엇갈린 지금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인플레. 네, 인플레가 아니에요, 지금은. 고용이지. 예. 자, 그래서, 아직 정점 아니다. 임대료. 특히, 예, 미국 부동산.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임대료. 렌트. 예. 그래서 요런 것들이 지금 물가에 상승 압력을 계속 주고 있고요. 아직 정점을 지났다는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게 그냥 어제 조금 내렸다고, 네, 지금 설레발 치고 있는데, 시장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네, 잘좀 보시고. 그 다음에, 자, 7월 CPI에 환호하지 않는 이유. 예, 인플레 완화. 다 이유가 있죠. 자, 올해는 침체 없다. 내년에 침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자, 완만한 인생, 인상 가능. 예,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상도 그래요, 그죠? 자, 이런 것들 잘좀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유럽 시장은 혼조세입니다. 예, 혼조세, 예, 약보합, 그 다음에 뭐 강보합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미 선물 시장도 지금 살짝 강보합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페드 모니터링 도구를 보시면, 일단 9월 22일, 예, 지금 다시 좀 바뀌었어요. 0.5%가 72%. 강하죠? 72%. 따리 가타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11월 3일 날 예상을 해보면, 네, 여기가 이제 여기도 0.5, 여기도, 그죠? 여기도 0.5, 그죠? 예, 네, 여기도 0.5. 그래서, 자, 12월, 올말 가면 0.25에서 3.75까지 예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후의 상단이 3.75고요. 그 밑에 3.25까지 이렇게 열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네, 3%가
넘는 상황이 생길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이제 지금 2.5% 올라와 있는데 상단이 예, 예, 그전 언제죠? 2018년 12월 경의 고점이죠. 이렇게 자 항상 문제가 언제 생기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월 동안에 횡보가 있었고 내려올 때가 문제가 생겼어요. 예. 그러면 얘가 만약에 3%, 3.5%, 3.7%, 4%까지도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예, 과연 4% 넘길 수 있을까? 못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주의하실 거는 금리가 오르다가 멈추고 내려올 때를 가장 조심해야 된다. 금리를 내리는 이유는 뭐죠? 경기 뭐가 와서 침체가 강력하게 오니까 금리 멈추는 겁니다. 네, 멈추고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실물 경제가 실제로 하락을 한다. 실물 경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주의하셔야 된다. 지금 올릴 때는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런데 지금 침체 얘기 꺼내지 마라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런 상황들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환율입니다. 환율이 심상치가 않네. 보니까 예. 호주 달러 강세 보이고 있죠. 위로 올라가면 강세입니다. 상당히 강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지금 이머징도 그렇고 상당히 세게 반등이 들어오고 있죠. 그 다음에 코스피도 세게 반등 들어왔어요. 네. 이거는 호주 달러를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러면 현재 주봉에서 50, 자, 여기서 왔다 갔다 하죠. 예,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변곡점이 생긴 거예요. 예, 그 앞전에도 48까지밖에 못 갔었어요. 그러면 조금 세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유는 달러 인덱스에 있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5를, 이게 주봉이고요. 네, 여기. 네. 105를 살짝 지금 깨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105. 예. 105. 예.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요 부분 네, 104. 104를 깨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아무튼 요 상황들을 좀 체크를 좀 하시고 자, 일봉에서 여기 고점이 있거든. 여기 좀 깼고 여기 저점. 네. 그러니까 103, 104. 요 부분 깨는지 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상당히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아마 이게 물가 지수의 영향인 것 같은데 이 상황들 저를 좀 체크 좀 하시고요. 네. 그래서 유로가 상대적으로 강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얘는 강해봐야 네. 조금밖에 반등이 안 되는 겁니다. 잘 보시면 자 지금 상당히 높은 곳에서 내려왔죠. 여기가 작년 1월 달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 폭락을 했죠. 엄청난 폭락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예, 그래서 지금 요 부분 여기를 강하게 예, 부러뜨리고 나서 폭락하고 나서 반등이 들어왔는데 요 부분 지지한 부분에 저항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를 뛰어넘을지 여부. 근데 그거는 달러 상태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죠. 환율 잘 보시고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살짝 강세로 돌아설 수 있다. 근데 주봉상에서 보면 얘가 38밖에 안 돼요. 네, 상당히 제한적일 걸로 보고 있고 달러 약세로 참 가기에는 네, 왜냐면 현대 DXY는 6개국 통화를 비교해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유로가 아무리 세게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주봉에서 40 넘기도 이거 힘들거든요. 그러면 달러 약세로 가기는 조금 요원하지 않나. 그냥 달러 같은 경우는 요 부근에서 계속해서 왔다리 갔다리 할 가능성이 높다. 잘 좀 판단하시고 달러 위안입니다. 살짝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얘는 7 위안까지 올라와 있어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근데 만약에 지금 이때 자금 유출이 엄청나게 일어났다가 살짝 조정주가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를 진짜 조심해야 돼요. 유로도 아마 이제 찬바람 나고 뭐 가스가 많이 필요하고 원유도 많이 필요하고 이런 상황이 생긴다라면 예,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8월 달 지나고 9월 달 지나고 나서 보면 상당히 유로는 더 약해져 있을 것이다. 당연히 달러 강세로 갔을 것이다. 그러면 위안화도 올라오는데 문제는 중국은 부동산이 문제입니다. 부동산 잘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연방은행 총재가
얘기했죠. 우리는 계속해서 금리를 많이 올릴 거야. 이유는 네, 요 물가 상승률에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5년, 그래서 현재 2.6입니다. 얘가 2%로 가야 되는데 여기 저점 찍고요. 2.48까지 갔다 여기 살짝 또 올라와 있어요. 이거 죽이기 쉽지 않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꺾기가. 예, 아직까지는 높은 편이고요. 자, 10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저점 찍고 예, 저점 찍고 다시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살짝.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2.43.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얘기하는 연준이 원하는 이 2%까지 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내려와야 되는데 좀처럼 내려오지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네, 이런 상황을 인지하시고 시장을 바라보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자 고용, 네, 그 다음에 이런 인플레이션, 네, 물가, 고용 물가, 네, 그 다음에 산업,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서 시장을 보아야 되는데 연준은 어디에 꽂혀 있냐면 고용에 꽂혀 있어요. 고용에. 예, 그게 꿈쩍도 안 하면 계속 금리 올릴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페드 차트에 가시면 여기에 고용 지표가 있잖아요. 실업률 이거. 예, 이게 바뀌어야 돼요. 지금 3.5 사상 최저치로 가 있죠.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예, 엄청나죠. 최저치에 가 있습니다. 3.5입니다. 이게 돌아서야 돼요. 그래야 연준은 뭔가를 할 겁니다. 뭔가를. 이때도 3.5에서 튀었네. 이렇게. 4.4. 엄청나게 튀었죠. 그죠? 요거. 이때 팬데믹 상황이죠. 이때가. 그러면, 예, 저 우리는, 자, 지금까지의 고용 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저점을 찍었다가 침체가 왔고, 저점, 침체, 저점, 침체. 기간은 좀 차이가 있죠. 그죠? 네. 그죠? 그리고, 요거는 진짜 후행성이죠. 실업은. 네. 거기다가 여기 침체 표시되는 것들도 보면 다 뭐다? 네, 후행성입니다. 한참 뒤에 판정을 내요. 그래서 만약에 실업률을 봤는데 얘가 위로 튀기 시작한다. 그러면 잘 보셔요. 연준이 어떻게 행동을 하나. 예. 네. 어느 순간 올라가면서 멈출 겁니다. 금리 인상을 하는 거를. 그때부터 초긴장 하시라. 예, 아시겠죠? 그런 거 팁으로 드리고요. 자, 국채 10년물은 어때요?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자, 장기물은 지금 뭘 반영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2.5% 밑으로 내려가면 상당히 안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다.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촉각을 신경 쓰시고요. 현재 정책금리는 2.6% 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2년물은 반영을 하기 때문에 3.17%. 자, 5년물은 2.9%. 자, 10년물 보셨고, 30년물 보실래요? 예, 3%입니다. 3%. 예. 자, 그래서 상당히 많이 내려왔죠. 고점이 3.49, 3.5% 정도였는데 많이 내려왔습니다. 예. 몇 프로? 18% 정도가 빠진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들. 네. 채권 18% 빠졌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18%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여긴 투자가 예, 그냥 짜잘하게 조금씩이 아니라 몇 수백억에서 수천억, 수조가 그냥 투입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엄청난 시장입니다. 예, 스마트 머니들. 자, 그래서 금리차를 보면 네, 상당히 낮은 수준이죠. 마이너스 0.4. 그 다음에 10년물과 3개월물 조만간 퐁당 빠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30년물과 5년물 올라가고 있죠. 네, 1.14. 자, 그러면 월봉을 보시면 네, 정확한 그림이 나와요. 네, 정확한 그림이 나옵니다. 퐁당 빠졌다가 올라가고 여기 닷컴 버블 올라가고 여기도 빠졌다가 여긴 조금 늦게 올라 주식시장 폭락했죠. 자, 이때 네, 왜 안 빠지고 바로 올라갔는지. 예, 그죠? 여기 빠졌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은 폭락 시기가 있다. 이거 보여드릴게요. 다시. 자, 30년물과 5년물을 보면 예, 자, 빠지면 폭락 시작.
자, 빠졌다가 올라올 때 엄청난 폭락. 자, 여기서는 조금 기간 차이가 있지만 올라오면서 빠지면서 고점 형성하고. 자, 지금 현재 어때요? 먼저 빠졌어요. 여기 한 두세 달 먼저. 자, 여기 보시면 네. 자, 저 여기 고점이 몇 달이냐?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월. 예, 그리고 빠졌다가 올라오면서 지금 반등은 줬는데 나스닥에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아시겠죠? 이때도 그랬네. 닷컴버블 때도. 예, 거의 예, 고점 부근에서 자, 풍덩. 그러면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내려올 확률이 높아진 거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금리차도 좀 비교해 보시고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또 원유가 또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날씨는 추워지지, 러시아에서는 원유관 잠그지, 가스관 잠그지, 예, 93달러까지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거 큰일 났네 또. 예. 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저점을 형성을 하고 얘가 올라가고 있다. 예, 93달러 지금 돌파할 것 같고요. 일봉을 보시면 네. 자, 이런 패턴이 생겼습니다. 쭉 올라오는. 올라가다 걸릴까 말까 지금 그러고 있죠. 자,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일봉에서 50을 넘는 흐름이 나오면 예, 쭉 하락하다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 될 수도 있다. 네, 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완전히 미국의 어떤 물가지수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생긴 것이다. 만약에 유가가 또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뭐 이런 상황이 생겨버리면 네, 이쪽 왼쪽에 있는 이런 상황이 또 생겨버리면 골치 아픈 일이 또 생길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주식시장은 또 폭락할 수 있겠죠. 예, 그런 상황들을 잘 챙겨보시고. 자, 그 다음에 자, 비트코인은 유동성 지금 공급도 안 하는데도 예, 조금 올라왔죠. 조금 반등을 준 겁니다. 근데 반등폭 보면 어마무지해요. 막 6% 막 이래요. 반등폭은. 자, 그래서 자, 이런 상황이고 주봉을 보시면 얘가 몇 주째 이러냐면 둘, 넷, 여섯, 8주째. 예, 두 달 동안 지금 반등을 했는데 RSI 39 정도밖에 안 올라왔어요. 예, 지금 네, 살짝 매기가 들어왔는데 과연 넘을 수 있을까? 예, 지금 파동이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연준에서 유동성 공급이라는 사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반등은 바라지 말자. 그래서 14,000달러, 10,000달러까지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다우 선물 지수인데 예, 지금 33,000. 네, 여기 예, 그다음에 21월선. 예, 발음이 잘 안 돼 갖고 지금 거기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예, 여기에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반등폭은요. 자, 일단 RSI 값 보면 54고요. 그러면 아직까지 확실한 하락의 패턴이 안 나왔습니다. 자, 46까지 내려갔다가 반등이 들어온 거죠. 예,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제 예상은 자, 여기 지금 50% 지금 딱 걸려 있고, 자, 주봉을 보시면, 자, 주봉에서 50% 살짝 넘었죠? 그럼 61.8%, 34,000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자, 앞으로는 예, 상승의 여력이 좀 더 있네, 얘는. 네. 지금 RSI 값 올라가고 있죠? 네. 반등이 세게 들어온 거죠. 그러면 보통 이런 지수들은 네, 여기까지 가요. 34,000까지. 예, 보통. 갔다가 내려올 가능성도 있고 잘 좀 보시고요. 자, S&P500은 제가 네, Kiss of Death Pattern. 그래서 자, 닷컴 버블 때는 자, 붕괴 하나 둘 셋 하고 내려왔고요. 자, 그 다음에 리먼 사태 때는 붕괴 하나 둘 셋 넷 다섯에 내려왔습니다. 예, 그런데 반등폭은 하락 반등 38%, 하락 반등 61.8% 근처 50%.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두 개 이제 복합이 돼서 내려올 것 같은데, 자, 보시면, 네. 지금 현재의 포인트는 50%까지 일단 올라갔고요. 자, 하나, 둘, 자, 하나, 붕괴, 하나, 둘, 다음 달. 9월 달 아니면 10월 달, 11월 달에 문제가 생기겠죠.
예. 그래서 지금 딱 뽀뽀를 했어요. 여기서 얼마냐면 4230. 정확하게 지금 찍고 있습니다. 현재 종가가 4223. 네. 고가가 4231. 예, 확실한 뽀뽀가 끝났고요. 자, 그러면 네, 지금 이렇게 해서 50% 근처에 딱 머물고 있습니다. 얘도 좀더 올라간다면 4350. 네. 자, 4350까지 열어놓으시고요. 갔다가 내려올 가능성 아니면 여기서 꺾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앞으로 9월 달과 자, 11월 달을 주의하시라. 예. 왜? 월봉에서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패턴대로 가느냐? 물론 안 가죠. 확률이 높은 거죠. 네. 특히 S&P 500 같은 경우는 잘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5월 달 요거를 붕괴라고 본다면 지금 이번 달에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찍고 내려올 수도 있다. 잘 판단하시고 RSI 값 54, 자, 상승으로 전환이 아니라 반등이 세게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요거는 나스닥인데 닷컴 버블 상황입니다. 자, 제가 요걸 보여드리는 거는 여기를 보여드리려고. RSI 값. 자, 여기 50을 붕괴하고 나서 확실히 30 근처로 갔죠? 예. 그러면, 네, 50을 붕괴할 때가 어디냐? 여기죠. 요거. 예. 21MA를, 21일 월선을, 예, 붕괴할 때가 그때입니다. 그리고 내려오고 저점 찍고 올라가는. 자, 그 다음에, 자, 리먼 사태 때 반등 줄 때는 이 위에서 반등을 줬어요. 하락, 반등, 폭락. 예, 이게 닷컴 버블이고요. 자, 그 다음에 리먼 사태 때는 뭐냐? 얘는 네, 자, 내려왔어요. 여기까지 50m로 반등을 50 위에까지 세게 줬다가 그런 다음에 부러졌거든요. 이렇게. 예, 자, 이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그럼 어떠냐? 예, 일단은 부러졌어요, 그죠? 50m로 내려왔다가 반등이 지금 현재 52예요. 예, 52입니다. 그래서 뭐랑 비슷해요? 예, 닷컴 버블 때하고 비슷해요. 아, 요 반등은 리먼과 비슷하고 붕괴된 거는 네, 어디랑? 예, 닷컴 버블이랑 비슷하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총체적으로 같이 지금 붕괴가 되는 상황이 있다. 예, 같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주봉에서 보시면 자, 일단은, 자, 데드 크로스 났는데, 자, 여기 올라서면서 지금, 네, 더 올라갈 기세를 보이고 있죠? 네. 자, 이런 상황이고요. 주봉에서도 현재 52. 자, 일봉에서는, 자, 보시면, 자, 역배열 초입, 자, 정배열 초입이면 이때 들어가는 거 아니야? 네. 제가 보는 견지는 일시적 반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 일시적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건 상관이 없어요. 예, 다시 하락이 정해져 있고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보냐? 여기. 네. 14,000. 여기. 왜? 그 전에 여기 한번 걸린 적이 있어요. 요거 하락 깊게 하고 반등 줄때 200일선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하락 트렌드가 잡혔기 때문에 좀더 올라갈지는 좀 봐야 될것 같고. 그래서 13,500과 자, 두 가지 가격을 제시합니다. 13,500. 자, 기억하세요. 13,500. 그 다음에 여기 14,000. 네, 둘 중에 하나. 올라가다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고점 증가하고 고점이 낮아지는 다이버전스 발생이 됐습니다. 제가 장마감 시장에서도, 시황에서도 다이버전스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여기에 저점, 고점인데 패턴들이 막 생겨. 자, 보시면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bearish engulfing, 그 다음에 three outside down, bearish 하다가 다시 또 양봉 세우면서 bullish engulfing, 지금 이러고 있어요. 네, 그만큼 혼란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모습은 네, gravestone doji. 자,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자, 전환이 될지는 며칠 지켜봐야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나스닥 파동 관점으로 보면 주봉에서 지금 자, 고점 저점 38%. 아까 다우랑 S&P 500은 여기 와 있었죠. 50%. 그죠? 근데 얘는 여기 살짝 지금 넘은 상태입니다. 그만큼
나스닥이 취약하다는 얘기고요. 자, 얘가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린 14,000. 네. 14,000이 좀 유력하네요. 그죠? 예, 그럼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현재 52 주봉에서 조금 올라갈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셔야 될 게, 자, 일봉에서는, 네. 자, 말씀을 드린 대로 여기서 지금 현재 공방을 벌이고 있고요. 그럼 과연 이게, 네. 자, 제가 예상대로 여기까지 갔다가 내려올지, 여기서 내려오다 살짝 또 반등 주다가 내려올지 상황을 좀 지켜보시고, 어차피 이제 중간 선거가 11월 8일쯤에 있잖아요. 11월 8일쯤에. 예, 그러면 아마, 올라갔다가 살짝 내려왔다가 또 이런 어떤 패턴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파동상으로는 A파, B파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예, 좀더 지켜보시면서. 그래서 확실히 파동은 후행성이라, 예, 카운트 하기가 조금 애매하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실 게 200일선입니다. 이거. 나스닥에서. 저렇게 휜 적이 딱두번 있었어요. 지금까지. 20년 내로. 네, 2000년 닷컴 버블 때 하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입니다.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예요. 2022년. 네. 세 번째입니다. 하나, 둘, 셋. 근데 기울기 각도를 보면 요때랑 비슷해요. 200일선. 200일선이 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만큼 이쪽에 하락폭이 컸다는 얘기입니다. 예. 네. 잘 보시고. 여기 200일선 저항. 그죠? 예. 네. 자, 요거 설명 또 드릴게요. 기술적인 건 제가 다 합니다. 자, 여기서 최초의 붕괴가 여기서 일어났어요. 네, 올 1월 21, 1월 20일 날. 붕괴, 반등, 할 것처럼 하다가 완전히 크래시가 났죠. 그 다음에 올라왔는데 어디서 또 걸렸어요? 예, 200일선에서 걸렸어요. 오죽해야 제가 200일선 매매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게 200일이 얼마다? 지금 현재 14,000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여기 요 부분이 아주 크리티컬한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여기 걸릴 확률이 무지하게 높아요. 왜? 지금 얘네들 노는 거 보면, 여기 200일선에서 자꾸 공방을 벌이잖아요. 그죠? 네, 상당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예. 자, 올라가려고 그렇게 용을 썼는데 못 올라가고 내려오죠. 예, 폭락을 합니다. 한번 실망을 하면. 그 다음에 이번에도 시도를 하는 거죠. 이러고, 이런 거, 이것처럼. 자, 시도를 팍 합니다. 자, 나 위로 올라갈 거야? 자, 그러면 200일선이 위에서 딱 내려보고 있다가, 왔어? 반가워? 그러면 팍 내려버리죠. 이렇게. 지금 한 번, 두 번, 만약에 여기서 못 올라가고 내려오면 세 번째입니다. 예.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은, 네, 누가 우위죠? 매수, 매도 중에서. 자, 매수 우위 시장인가요? 매도 우위 시장인가요? 예, 매도입니다. 지금, 소위 말해서, 파는 세력들이 지금 힘을 잡고 가는 중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팔았던 세력들은, 자, 지금 올라오는 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제 올라와 봐. 내가 한번 때려줄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레 겁먹고 내려올 수도 있다. 잘 판단하시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시장 요 반등 세게 들어오긴 왔어요. 한뭐 십몇 프로. 예.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가 역사적 고점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역사에 대한 거는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역사다. 그러면 자, 제가 왜 여길 고점이라고 했냐? 아니, 한달 지났는데 이걸 못 넘어. 그러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상황들도, 익히,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자, 지수는, 나스닥은 어떻게 갈까? 저 고민 좀 하시고요. 제가 예상한 경로, 자, 어느 정도 하락하다가 살짝 반등 주다가 폭락하는 그 시나리오,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금은비입니다. 금은비는 확실하게 지난달에 반등 고점을 형성을 하고, 하락 반등 50%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한다는 얘기는 은값이 세다.
자, 골드입니다. 골드는 우리는 실물만 취급한다. 자, 실물만 취급하면 조금씩 소량으로 모아간다. 제가 말씀드린 저점, 고점. 자, 지금 현재 3파동 진행 중이고요. 하락했는데 38%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 엄청난 철벽이다. 여기. 16,900달러. 그리고 나서 아래 그림자 생기고 지난달에 지금 양봉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험 차원으로 길게 길게 가져간다. 자, 지금 모든 자산 시장 중에서 가장 안 오른 게 금하고 은입니다. 네.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장기간 횡보하다가 튈수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우리는 보험 차원에서 소량씩 모으니까 그렇게 좀 하시고, 자, ETF나 뭐 이런 쪽에 선물이나 투자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런 저점 근처에 왔을 때 매수하고, 고점, 네, 팔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여기만 와서 사면 수익이 나잖아요. 여기만 와서 사면 수익이 나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이런 전략으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항상 무슨 차원? 우리는 실물은 보험 차원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 자, 은을 보시겠습니다. 은은 정확하죠? 네, 엄청난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하죠. 4달러, 5달러였던 게 막, 48달러 갔으니까. 몇배 갔습니까? 10배 간 겁니다, 이때. 4.5달러. 2000년에 사서 10년 만에 10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도 이제 이렇게 여기 조정을 줬다가 올라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 20달러인데 싼 거죠. 그래서 금과 은을 적절히 섞어서 전체 자산의 한 10%만 조금씩 모아 놓으세요. 도움 되실 겁니다. 반드시. 반드시. 그래서 지금도 재밌는 게 여기 저점, 고점, 되돌림 61.8%. 18.43달러. 정확하게 찍었죠? 신기하죠? 제가 봐도 신기해요, 이거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자, 얘 파동이 그려져요. 하나, 둘 하고 지금 위로 올라갈 타입니다. 근데 확실하게 여기 30달러를 돌파하는 순간, 금과 은은 하늘로 치솟아 올라올 것이다. 기대하셔도 좋다. 그래서 제가 계산한 바로는 한 100달러 이상 가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5배는 먹는 것이다. 근데 여기 현물 가격인데 실제로 시중에 금방 가서 은화 한입 살려면요 되게 비싸요. 1온스에 비쌉니다. 그래서 잘 모아서 쟁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추천합니다. 진짜로 조금 조금씩 모아 가시고요. 그래서 항상 분산 투자. 자, 분산이라 그러면 주식을 분산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 금, 은, 주식, 채권.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ETF. 이런 건 ETF 추천합니다. 채권. 네. 그다음에 뭐 현금도 있어야 되고요. 현금도 종목이죠. 네, 현금. 그래서 분산을 하셔요. 그래서 전체 금액의 금은 한10% 정도. 만약에 지금 이제 주식은 약세장이니까 여러분 뭐 하시고 싶은 거, 뭐 테마주 이런 거한 10%. 네, 그다음에 지금은 채권 쪽에 들어가는 게 훨씬 유리하죠. 현금도 한 30%, 40% 갖고 있고, 40%, 그다음에 채권 한 30%, 30, 40%, 정도. 이렇게 하면 훌륭한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죠. 그럼 주식은 뭐살 건데? 여러분 뭐 연구하신 거 이런 거 갖고 계시면 좋죠. 아니면 우량주를 미리 조금씩 담아 놓으시던가. 자,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안 까인다. 금과 은은 항상 들어 있어야 된다. 자,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래서 현재 나스닥 보시면 이제 뭔가가 이제 변화의 조짐이 보이죠. 꼭 요거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얘는 지금 34% 정도 빠졌으니까 역대급 보면 앞으로 한 30%는 더 빠져야 돼요. 그때가 언제냐면 한 7, 8천선? 네, 이 정도? 9천선까지는 아니고 좀더 내려와야 되니까 여기가 요 정도, 여기라면 한 7,600선?
좀더 내려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체크 좀 하시고 잘 보시면 좋으실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근데 원유가 또 심상치가 않아, 지금. 또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을 보셔야 되는데, 자, 채권, 10년물, 10년물을 잘 보세요. 10년물 되게 중요하니까, 10년물 잘 보시고, 만약에 2.5 내려가면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채권의 흐름. 그니까 요 정도 하시고, 지금 뭐, 시장에서는 막, 진짜 막, 설왕설래, 막, 뭐, 지지고 볶고, 막, 뭐, 금리가 어떻고, 뭐, 별의별 얘기 다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멈추냐만 보시면 돼요. 그때부터 이제 슬슬 뭔가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 측면에서는 금리가 멈추고 그러면 시장은 한동안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때부터 슬슬 뭔가를 대비하시면 돼요. 네. 지금부터 막 들어가고 막 인버스 들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거는 이때 고점 부근에서 들어가지 않으면 이때 반등 고점이나 반등 여기 고점 저는 요쯤에 좀 들어갔거든요. 조금 물량 실었는데 여기서 들어가는 건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와갖고 얘기를 해요. 왜 계속해서 리딩을 안 하냐. 여기는 리딩 방이 아니라니까. 이 반등도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38%나 50% 간다고. 예? 그런 내용을 하나도 체크는 안 하고 와서 뭐 이상한 소리만 하고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 절대적으로 저는 끝까지 하방입니다. 예. 마무리가 될 때까지 주봉이나 월봉에서 턴하는 모습들이 안 생기면 네. 예, 끝까지 하방입니다. 예, 잘 좀 보시고요. 뭔가 크러쉬가 나와야 그리고 나서 뭔가를 그때는 이제 도모할 수가 있죠. 저번에 어제 제가 라이브 할 때도 구독자님이 질문이 끝까지 하실 겁니까? 예, 끝까지 갑니다. 저는 예, 상승이든 하락이든 횡보든.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 하락을 했어. 지금 여기서 보시면. 좀 팁을 말씀을 드리면 자 이러다가 폭락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락을 했는데 얘가 안 올라가고 횡보해. 이러면 진짜 골치 아파요. 여러분들 얼마나 이거 골 때리는지 아세요? 이런 장세 연출이 되면 네 진짜 골 때리는 장세입니다. 이거 먹을 것도 없고 오랜만 하면 또 내리고 또 돌파 하나 싶으면 또 내리고 막 지금 막 미치고 팔딱 뛰는 장세가 되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뭐를 공부해야 된다? 종목도 좀 공부해 놔야 된다. 종목도. 특히 무슨 종목? 4차 산업에 관련된 종목. 예.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채널을 보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다 다룬다. 물론 영상 많이 올라가서 보는데 힘들고, 지루하고 못 알아듣겠고 어렵고 그렇지만 참고 인내하고 몇 년 동안 보다 보면 공부하다 보면 네 스스로 책임지면서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예. 네. 그러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누구 말을 안 듣는다? 절대로 남의 말을 안 듣는다. 네. 교수건 박사건 초고수건 뭔 장이건, 네. 화려하게 설명하건, 바보같이 설명하건, 절대로 남 얘기를 안 들어요. 네. 내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는 겁나게 깊게 하고, 매매는 졸라 단순하게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 영상은 많이 참고하시면 참고하실수록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좋아요, 구독 알람, 광고 시청,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배너 광고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남 얘기 듣지 마세요. 네.